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베리를 보테니컬 아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루 계열의 색연필로 블루베리를 연하게 색칠해 주세요. 힘을 주지 않고 연하게 밑색을 채워주세요. 물체를 표현할 때는 항상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주셔서 선의 두께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열매는 파란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칠하고 있어요. 이때 흐린 부분은 힘을 빼주시고 진하게 잡아주시고 싶은 부분은 연필에 조금 힘을 주어서 진하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색연필로 밑톤을 칠해 주실 때 모든 드로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진한 색이 나올 때 한 번에 색을 올리지 않고 천천히 밑색을 깔아가면서 올려주셔야 돼요. 한 번에 색을 올려주시게 되면 뭉개짐이 발생해서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반들반들한 그런 색 뭉침 느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한 부분은 색연필에 힘을 조금 주셔서 그 색칠되는 강도가 조금 세지게끔 천천히 올려주시면 돼요. 한 번에 절대 세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맞닿는 부분도 꼼꼼히 칠해주세요. 덩어리 생각해주셔서 조금 진한 부분 색연필로 올려주시고요. 블루베리 안에 보면 저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약간 보라색 빛나는 블루 계열을 사용했습니다.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연필은요. 프리즈마 색연필이에요. 이 색연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제가 자막으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은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밝은 톤 부분의 색연필은 중간 색과 잘 연결되게끔 그라데이션을 잘 시켜줍니다. 여기서도 강약 조절. 힘을 줬다가 뺐다가 표현을 진행합니다. 연필은 항상 삐죽하게 깎아줘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얼추 열매는 그려져 가고 있어요. 인디고 색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때는 힘을 조금 세게 강하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양감이 더 확실하게 나와서 그림이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바로 앞에 톤으로 다시 한번 잘 부드럽게 표현해 줍니다. 이제 나뭇가지, 블루베리 가지를 표현할 차례인데요. 얘는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린 계열과 브라운 계열이 같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색깔을 겹치는 방법으로 칠하면서 색을 표현해 줄 거예요. 지금 그린 계열로 일단은 줄기, 이파리 모두 한 번씩 연하게 색을 올려줍니다. 색연필로 잎사귀를 칠해 주실 때 잎맥의 방향대로 이파리의 방향대로 색을 색연필을 올려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정한 힘으로 색연필을 사용해서 색을 칠해 주셔야지만 부드럽게 톤이 잘 올라가요. 그 다음 톤 올릴 때 인맥의 방향대로 색연필을 사용해서 칠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파리의 인맥의 방향대로 잘 칠해 주세요. 힘을 너무 강하게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칠해 주세요. 그림은 손의 감각도 중요하지만 눈에 익어서 그라데이션이 잘 나왔는지 형태가 어떻게 틀리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눈높이를 조금 올려놓으시면 아무래도 손이 그 부분을 쫓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영상도 많이 참고하셔도 실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드럽게 색연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약을 신경 써주세요. 진하게 되는 부분은 힘을 줘서 진하게 나오게 하고 조금 힘을 빼주는 부분은 풀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서 계속 표현해 주세요. 그린으로 밑색을 다 칠하셨으면요, 이제 브라운으로 살짝 색을 올려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에 진하지 않게 올라가는 거고요. 연필은 꼭 뾰족하게 깎아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야지 그리실 때 편합니다. 이제 다 색칠해 주셨다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 뒤 그라데이션이 안 된 부분, 즉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강한 톤, 중간 톤, 흐린 톤을 잘 채워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어두운 계열의 색상으로 눌러주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야 입체감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눌러주게 되면 형태가 또렷해져 입체감이 더 생기고 사실적인 느낌이 생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둥글해 보이도록 블루베리 반사광 위쪽을 한 번 더 어두운 색으로 연하게 색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파리도 조금씩 눌러주고요. 앞선 단계들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제 멋진 블루베리 보테니컬 아트가 완성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주셔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즉 그라데이션이 안 나온 부분, 표현이 덜 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거 다들 아시죠?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 멋진 아티스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테니컬 아트 블루베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